이번에 제가 작곡한 작품은 진토굿입니다. 이 진토굿이라는 작품은 제주 4.3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느꼈던 어떤 그 처참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와서 이번에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 속에는 제주도의 그 민요들이 나타나고 동시에 고악보들도 나타납니다. 그 진토굿 파는 소리들은 그 죽은 자를 그 매장하기 전에 그 산 사람이 그 진토굿을 파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 4.3의 그 처참함과 산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부르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음악적으로 형상화시켜 봤습니다. 곡을 쓰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슴 아픔을 음악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죠. 학살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그런 처참한 아픔 때문에 저는 곡을 쓰면서 좀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곡이 나타나는 어떤 나타나는 그 순수함,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이 곡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영산지심이라고 그래서 우리 영산제 때에 부르는 곡이에요. 죽은 이들의 영혼, 그런 천도제같이 지내는 때도 드리는 그런 곡이고 그랬는데, 내가 이 곡을 쓰면서 나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야말로 영산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들으실 때에 레퀴엠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죠.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그때에 이제 하느님에게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독교 음악인데, 그런 레퀴엠 같은 기분으로 들려줬으면 합니다.